저는 의과대학에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끝도 없이 똑똑합니다. 저를 넘나들 정도로 뭐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기적이 아니었으면 속마음도 또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죠. 덜 이기적이면 덜 똑똑한가?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잘 고칠 것 같고 의과대학은 그런 학생이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틀림없지만 혼자서만 이기적인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를 의사로 키우는 게 맞는지에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리고 듣고 계신 분조차도 이런 위치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뇌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 뒤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좀 테스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감히 테스트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여자분이 한 분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맞히셔야죠. 지금 맨 처음에 뭐 단어라고는 딱 하나밖에 안 돼. 네, 맞습니다. 뇌입니다. 고맙습니다. 뇌와 척수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장기는 어디일까요? 가지고 계신 생각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어딘가요?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느 게 중요하다고 배우셨나요? 장이요. 한자만 좀 더 쓰시죠. 네? 심장. 네,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장기는 차두리도 잘 아는데요. 네, 간입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하여튼 분위기 괜찮습니다. 간과 심장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장기는 여러분들이 못 맞추실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생식기관을 포함한 생식기관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장기는 그냥 제가 나열할까요? 일단 알려드린 뒤에 왜 이렇게 순서를 맞췄는지를 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기관이네요. 여섯 번째는 팔다리 뼈를 포함한 골격이고 그 밑에 근육이 있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가장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피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장기들을 제가 그냥 임의로 나열, 뭐 동의도 좀 구했지만 나열을 해놨는데 왜 그렇게 되어 서열을 매겼는지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을 뼈만 남겨보겠습니다. 좀 흉측하죠? 여러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 흉측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 뼈를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들 뇌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잘 아시죠? 머리에 정말 바늘 구멍도 없습니다. 완벽한 통뼈 속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 우리 몸속에 없습니다. 1등을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감자탕 좋아하시나요? 감자탕에서 살점 한번 먹으려면 진짜 난코스죠.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척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기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심장과 허파가 있는 곳은 어디죠? 저기 보다시피 갈비뼈와 갈비살이 번갈아 있는 통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 것 같죠? 으뜸이 아니고 버금인 이유입니다. 3등을 하고 있는 간과 신장은 갈비뼈에 반쯤 들어가 있습니다. 반쯤은 노출되어 있지요. 4등인 생식기관을 보면 골반뼈가 여러분들 손바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면 중에 3면은 가려져 있지만 나머지 3면은 뻥 뚫려 있죠. 실제로 4등을 한 이유입니다. 요즘에 아이돌 남자 가수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운통을 벗죠. 뭐 나 여기 초콜릿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좀 죄송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칼로 찌르면 그냥 들어갑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냥 근육일 뿐입니다. 뼈가 아닌 지금 보시면 소화기관이 있는 곳에는 뼈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열이 낮은 겁니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뼈가 보호하네. 근데 지금 골격근은 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열이 저 밑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피부는 그 모든 것을 보따리처럼 데리고 있습니다. 1등인 것 같지만 꼴찌가 틀렸습니다. 심장과 허파 중에 심장을 악착같이 앞에다 써놓은 이유는 심장을 허파가 딱 보듬고 있습니다. 허파는 거의 비닐봉지 같은데요. 그러나 딱 보듬고 있죠. 심장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야 됐어. 비닐봉지 주제에 뭐. 그래도 정성이 갸륵하죠. 심장이 앞쪽에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오늘 저 뇌를 가지고 설명드리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를 가지고 이기적인 인간과 협동하는 뇌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워밍업이 잘 되셨나요? 들어가겠습니다. 하버드에 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적혀있죠.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을 이깁니다. 틀림없이 성적도 좋고 재물도 많이 얻을지 몰라요.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은 이타적인 사람들 집단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남을 돕는 집단이 이기적인 집단을 물리칠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자들만의 집단의 경우에는 해체되어 버리고 말 것이에요. 따라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은 각각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공동체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든지 풀어가자라는 취지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와 뇌라는 내용으로 좁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생명체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원컨 원하지 않건 유전자로 되어 있고 이 유전자는 극심한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봐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타적인 밈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겁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람은 남이 잘못되면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신기할 정도로 다른 성향을 유전자로 똑같이 되는데 다른 동물과는 달리 저런 이타적인 성향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은 석기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수십만 년, 뭐 심하게는 백만 년 이전에 있던 우리 조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만이라고 적혀있죠? 좀 뜨끔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먹어두는 게 왕입니다. 근데 지금은 냉장고에 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 열었는데 없으면 어떻게? 일단 먹고 봅니다. 그게 비만으로 가는 이유이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을 때 먹어두자라는 것을 백만 년 전하고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은 저것뿐만 아니라 네 번째 있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렇게 쉽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위 환경이 많이 변하는데 우리가 정말 더딘 뇌진화에 조금 새로운 단어이긴 한데 슈퍼밈이라는 게 발동이 됩니다. 이따 들으시면 저 단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창조적인 힘이라는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장 켜놓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섯 단계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아마 1시간 5분 뭐 좀 길어지면 10분 안쪽에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설명드릴까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말은 생소하시진 않을 거예요. 영국에 있는 리차드 더킨 선생이 저런 셀피시 지인이라는 책을 쓰셨죠.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 남 생각하고 다 보면은 그 유전자는 결코 지구상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얘기했던 도킨 선생은 지금 왼쪽에 보면 난자의
접근하고 있는 많은 정자를 볼 수가 있는데 저 정자들은 무지무지하게 경쟁, 이기심, 경쟁 다른 단어 같지 않죠? 정말 수억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오른쪽에 한 스폼이 정자가 난자와 수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겼죠? 아주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난자와 정자는 부피가 1대 8만 5천 정도 돼요. 정말 정자는 가진 게 쥐뿔도 없습니다. 딱 난자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자는 난자한테 잘 보이려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수컷은 아주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선택받기 위해서 그러죠. 암컷들은 다 허접합니다. 그런데도 가진 게 있으니까 떳떳하죠. 잘 보여봐.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가서 아냥아냥 떨고 공작하고 뭐 정신이 없죠. 여러분들은 혹시 성폭행범을 짐승 같은 XX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나요? 저런 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은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짐승은 사람이 아닌 동물은 암컷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짝짓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집단 성폭행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 고래에게 사람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 내용으로 더 하고 싶지만 거두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난자와 정자의 싸움입니다. 유전자의 계략을 볼까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기심입니다. 사자가 영역 경쟁에서 이기면 암컷의 젖을 물고 있는 새끼를 다 물어 죽이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수컷이 점령하고 있던 집단에 가서 수컷이 거의 점령하고 있던 수컷이죠? 다른 수컷이 와서 물리쳤습니다. 암컷과 모든 새끼들을 내 것으로 만들었죠? 딱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첫 번째 작업이 새끼들 다 꽉꽉 물어 죽이는 겁니다. 거의 뭐 과자처럼 크런치처럼 다 부서질 겁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걔네들이 젖을 물고 있으면 배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유전자를 위한 짝짓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물고 있는 동안에 이런 상황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유전자가 시키는 극단적인 행동이죠. 뭐 이기심이 이런 이기심이 없습니다. 남의 거 다 죽이고 젖을 떼면 배란을 하고 짝짓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식은 유전자로 보면 50% 공유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나와 내 손자는 25% 공유되어 있습니다. 희석되었죠? 조카와도 25%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만일 자식이 없다면 조카 둘을 키우면 됩니다. 그럼 50% 딱 키우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하여튼 퍼센트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한번 풀고 가시죠. 뭐 정답 절대로 체크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국가고시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맞추시면 의사 되는 겁니다. 잘 맞추셔 보시죠. 다음 중에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쌍둥이, 혈액형, 불임, 고혈압, 답 없음. 아, 아주 골치 아픈가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디가요? 5번이요? 어르신은 불임 하셨습니다. 3번. 좋습니다. 다른 번호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과학소년의 기자님보다도 더 대단하십니다. 답은 불임입니다. 애를 낳아야 무슨 유전이 되죠? 그죠? 불임이 뭐가 애가 있어야 유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잘 맞히셨습니다. 한 세트 더 보여드리죠. 요번에 맞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유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뭘까요? 곱슬머리, 쌍꺼풀, 동성애, 당뇨병, 답 없음. 다시 또 답 없음. 야, 대단하십니다. 동성애, 야, 답이 누출된 것 같습니다. 동성애입니다. 뭘 애를 낳아야 또 유전이 되겠죠?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끝끝내 동성애가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는 안타깝게도
양성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거는 뭐 문제라 하고요. 유전자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내 자식으로 손자로 계속 유전되어 갑니다.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또 하나는 돌연변이라는 게 있죠.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이 됩니다. 자연 선택되는 어떤 형태이든 괜찮은 것만 괜찮다는 뜻이 꼭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세 가지의 3대 기준이 있습니다. 유전, 변이, 선택입니다. 후성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하나 더 알아가시게끔 하기 위해 슬라이드 두 장을 넣었습니다. 성체에서 DNA 염기 서열이 변화 없이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좋습니다. 하여튼 예의상 써놓은 거니까 다음 넘어가시죠. 음식물이나 담배, 바이타민 등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100개라면 담배가 끄는 스위치가 있고 키는 스위치,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안 켰다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난 타고 나서 쟤는 잘못 나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유전자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스위치가 켜질 수도 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가 있어요. 사이언스에 이런 논문이 실렸고 저거의 결론은 저거였습니다. 세포는 당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입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스위치가 켜질 거라 꺼질 거라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을 발판으로 이런 책이 나왔답니다.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읽어보십시오. 조금 어렵지만 관심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속에 있는 내용을 일단 좀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벌과 여왕벌은 유전자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3-4주, 2-3주밖에 살지 못하는 일벌이 있는가 하면 수년 동안 끊임없이 새끼를 낳는 여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얄 젤리를 포함한 특정 먹이 때문이었던 것이죠. 후성 유전자의 변형은 최소 4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오른쪽에 있는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후성 유전학이었습니다. 제가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위치 끄고 키는 형태로 조절을 하면 항상 유전자를 내 손 안에다 넣어놓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유전자 이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5분의 1 숙제하셨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타적 밈이라는 개념입니다. 리차드 도킨 선생이 이기적 유전자를 쓴 뒤에 실제로는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로 돌아갈까요? 도대체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어찌 남을 위한 측은지심,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됐는지가 궁금했고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써놓고 고민에 들어가셨죠.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셨습니다. 천재이면 틀림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기적 유전자의 상반되는 이타적 밈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유전자를 진이라고 하는데 빗대어 쓴 것 같습니다. 책으로도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밈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전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계와 다른 세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돈해 볼까요? 지금 저는 혼자서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아이를 협동하게 만들기 위해 어차피 발판을 하나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이타심입니다. 남을 생각해야 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한테 이로울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단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보면 굉장하죠.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상상을 할 수 없는. 근데 똑같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런 흉악범도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둘을 어떻게 같은 개체라고 할 수 있는지 다른 동물보다도 워낙 레인지가 큰 것 같아요.
얘가 뭐 흉기 휘두른다고 뭐 무서운가요? 뭐 귀엽기만 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때는 흉악범도 테레사 수녀도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중성을 보면 전기줄에 앉아있는 참새를 돌로 잡으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사냥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위치 안에 한 30cm 안쪽에 있으면 얘 돌 던지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좀 품으려 하겠죠. 실제로는 이중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을 들으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리차드 톰킨 선생이 이기적 예제를 지어놓고 이 밈을 정립한 뒤에 이 밈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이 측은지심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내용을 그 책에 있는 내용과 논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년간 뇌는 3배 커졌습니다. 그런데 전두엽, 위쪽에 있는 뇌 중에 연두색 있죠? 앞쪽 뇌, 더 앞쪽 뇌에 보면 전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6배 커졌답니다. 오, 인간이 저걸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작용, 추론, 조금 형이상학적인 단어로 저 전두엽의 전전두엽의 기능을 설명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수학이나 물리 풀 때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뭐지?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운 걸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아하! 바로 아하라는 이 통찰력은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딱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그거를 관할하고 있다, 그거를 관장하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죠. 바로 이 전전두엽의 성장은 손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종합해서 일반인에게 잘 읽을 수 있게 좋은 책을 하나 일본의 구보다 기소우 선생이 썼습니다. 손과 뇌입니다. 또 추천드립니다. 뭐 읽어보십시오. 읽는 순간 전혀 다른 또 차원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간추려 볼까요? 전전두엽은 손동작에 의해서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런 것 쓰지 말라고 굉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봇 청소기 제발 쓰지 마라. 빗자루질 해라. 리모트 컨트롤러 쓰지 마라. 저도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가서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거리상 하여튼 쓰지 않는 게 좋답니다. 키보드 쓰는 거 굉장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연필로 쓰는 게, 키보드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연필은 그거보다는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젓가락 대신 포크 쓰지 말아라고 주문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쓰십시오.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마라톤 선수보다는 지휘자가 오래 삽니다. 좌밍, 손으로 하는 운동은 물론 정서적인 게 조금 개입된 것 같긴 하죠.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지휘자들 거의 80까지 삽니다. 마라톤 선수들 60 되면 뭐 픽픽 쓰러지고 막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러지 않나요? 너 나한테 시집 오면 너 손에 물 한 방울 손 까딱하게 줄게. 막 그러면 여자가 홀가닥 속아가지고 오죠. 근데 오면 그런가요? 뭐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정신없이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한 그 프로포즈는 실제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세상은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의 뇌 진화를 멈춰줄게 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실제로 손운동 많이 하십시오.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손운동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해 거의 최고가 손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전두엽이 손상되었던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는 1848년 미국의 철도공사를 돕고 있던 노동자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죠. 빵! 터지고 높이 솟아오른 1m 정도의 철봉이 머리에 박혔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오른쪽처럼 저렇게 됐습니다. 머리에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잡아당기면 가야 됩니다. 가야죠. 눈은 하나는 없어졌죠.
돌아가셨으면 아무 일도 뭐 하여튼 저분한테는 괴로운 일이지만 역사상 아무 일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한 명 돌아가시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정상이었습니다. 야 이건 뭐냐? 막대기가 왜 여기 있냐라고 깨어나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분은 깨어나고 나서 관대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완전히 동물로 됐습니다. 뭐 당연히 이기적으로 변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이기심 뭐 사실 남 생각 안 하는 동물적인 머리 좋았던 통찰력 다 날아가고 거의 말 그대로 짐승처럼 됐습니다. 뉴로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신경과학을 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가 역대에 있었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또 많은 것을 밝혔는데 그분들 모두보다 지금 인피니어스 게이지가 더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수년간 무지막지한 많은 정보를 뇌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실험으로 끝내주셨죠. 실험 동물 하면 뭐 말이 통하나요? 뭘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그냥 간접적인 건데 이 사람은 따박따박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인간의 몸은 유전자가 만들지만 문화를 만드는 것은 밈입니다. 바로 그 전전두엽의 통찰력,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동물이 됐습니다. 전전두엽이 있고 없고가 사람과 짐승의 차이일 가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몸은 유전자가 만들지만 문화를 만드는 것은 이타적인 형태의 문화를 만드는 건 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새로운 복제자, 뭐 우리가 계속해서 자손에게, 옆사람에게, 뭐 심하게는 윗사람에게 전달되는 많은 것들이 밈이라는 형태로 넘어갈 거다라고 리차드 도킨 선생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기부하는 것을 보면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뭉클어지죠. 나도 기부해야지. 어려울 때 고기 한 점을 얻으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풍족해지면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고기에다가 과일을 얹어 넘겨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옮겨가는 동안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 마음, 밈이라는 형태의 힘을 가진 전달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형체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문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2009년에 장기기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8년도에서 2009년 10년을 지난 동안 장기기능 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분의 딱 한 행동이 밈으로 승화되어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냥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의 이타적인 형태의 운동을 우리는 스스로 지금 체험했고 그리고 저분들은 실행에 옮기기도 했죠. 장기기증과 골수기증의 희망자의 슬롭을 보면 기울기 보면 아 추기경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죠. 밈의 필수 조건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형태를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명강의를 하는 교수님들한테 많은 학생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많은 학생이 모였습니다. 이 많은 학생 중에 아마 어느 학생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 선생님 저거 좋다. 내가 본받아야지. 저 선생님 저건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러고 싹 바꿔야지. 3, 40년 후에 그 학생이 강단에 딱 섰습니다. 학생의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있겠죠. 좀 더 개선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교수, 학생, 학생의 학생. 셋 중에 누가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 학생, 학생의 학생. 헷갈리죠? 어디를 찍어야 되지? 답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 셋 다 답이 아닙니다. 셋은 모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밈만 딱 남겨질 것입니다.
유전자도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자손 때 넘기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우리 자식도 우리 손자도 똑같이 사라지죠. 허무하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유전자와 밈만 지구상에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운반체일 뿐이죠. 보시면 이들이 후에 더 개선된 강의를 하게 되지만 이때 이득을 보는 것은 교수나 학생이 아니고 잘 가르쳐야겠다는 선행의 규칙, 바로 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가면 그래도 좀 뿌듯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밈의 필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유전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은 행동을 하시면 부모님이 따라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식이 하는 거를 내가 보고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걸 친구가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의 올바른 행동을 자식이 따라 할 수도 있죠. 정돈이 되셨나요? 방향이 없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막. 유전자의 경우는 바로 아래로만 내려갑니다. 거의 직선을 따라 내려가는 단순함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밈은 그냥 럭비공입니다. 당연히 유전되지만 다른 양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이입니다. 고기를 받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과일을 얹어 넘기실 거예요. 변이를 일으켰죠. 여러분들 지금 다시 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발발한다면 선장처럼 하실까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는 사라지고 저는 선택되는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돌연변이에서 보셨던, 유전자에서 보셨던 거의 비슷한 진화 과정을 보이는 것 같죠? 밈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리차드 도킨 선생이 설파한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밈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타적 밈 어떠셨나요? 하여튼 이따가 마지막 다섯 번째를 위해서 발판을 하나 들으셨습니다. 우리 몸은 석기시대인데 비만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실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네 번째에 있는 뇌가 더디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몸의 더딘 뇌진화를 비만 형태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진짜 짜증나죠? 왼쪽에 있는 저 한 다섯 번째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창을 좀 그렇고 여섯 번째, 아, 쟤 때문에 아주 짜증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풍요로운 먹거리는 저것이 혹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보자라는, 우리 몸은 석기시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슴은 먹이를 쫓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포식자는 또 끊임없이 쫓아가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치타가 그렇게 빨라도 다섯 번에 한 번 성공한답니다. 다섯 번 죽으러 뛰어가서 한 번 겨우 얻어먹으니 살찔 겨를이 없죠. 내 배는 너무 뭐 죽어라고 도망가는 거고요. 번번이 도망가야 되죠, 걔네는. 옆에 뛰면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되면 괜찮습니다. 한 20%의 성공이라면 이거 어떠세요? 마켓을 가는데 차 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걸어가는데 다섯 번 가면 한 번 문 열려 있으면 좋습니다. 네 번을 헛치면 치타처럼 몸무게를 가지실지 모르죠. 성공률이 5분의 1이니까 엄청난 운동을 하는 셈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기본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얘네들한테 비만은 진짜 사치입니다. 절대로 지구상에 막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샐러드, 스테이크 이런 종류가 없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건방지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얘네들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구상에서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 동물은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애완동물 뿐입니다. 돼지같이 먹는다? 돼지 절대로 더 먹지 않습니다. 딱 먹다가 그만하고 딱 그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중에 혹시 좀 이상해져서 많이 먹는 그 돼지가 있으면 저거 사람같이 먹네라는 게 맞지, 역으로 돼지같이 먹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애완동물도 따라서 먹다 보니 거의 안타깝게 됐죠. 어느 동물이 이렇게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껏 먹이를 실패 없이 먹겠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죠.
뭐 애완동물입니다. 얘의 주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의 닮은꼴입니다. 똑같죠? 이분이 키우는 고양이랍니다. 그저 먹을 때 조금씩 드린 거죠. 뭐 쟤는 아무 죄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예쁘게 보인 죄밖에 없는데 이식형이 됐습니다. 기억력 검사를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모리스 워러메이즈라고 그러는 까맣게 되어 있는 거는 물통이고 하얀 거는 바로 섬입니다. 네, 조금 이따 쥐가 나타날 텐데요. 쥐를 딱 넣으면 쥐가 지금 이 실험을 하기 전에 5일째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쫙 가서 여기 저 섬에 딱 앉으면 이제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죠. 아,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하니까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제 저 동영상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쥐가 좀 잘 찾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젊은 쥐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침해집니다.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누르십시오. 좋습니다. 쥐가 출발했습니다. 여기 근처인데. 쥐 정신 아니죠? 거의 한 5일째 실험을 통해서 아주 잘 쫓아갔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한번 가볼까요? 안타까운 침해집니다. 5일째 했는데도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쥐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가라고 그랬더니 거의 유럽을 갔습니다. 될 대로 돌아갔죠. 뭐 에라 모르겠다. 캐나다도 가보고 안타깝네요. 아, 가까이 갔는데요. 다시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네, 남미로 남극으로. 아, 진짜 근데 이 강의 끝나기 전까지 돌아와야 될 텐데. 유럽 가면 안 되는데요. 이게 그냥 될 대로 데려갔습니다. 그죠? 뭐 걸리려면 걸리고 말려면 말하라고 침해 쥐입니다. 하여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쥐는 그냥 사방팔방으로 안타깝네요. 야, 진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젊은 쥐와 침해 쥐는 우리 침해를 앓고 있는 환자에서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지금 이 내용은 슬라이드로 한번 보실까요? 왼쪽에는 초가 찾아가는 데 걸린 시간이 그리고 아래쪽에는 첫째 날서부터 5일째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빨간 거는 침해 쥐고 위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는 젊은 쥐입니다. 날이 갈수록 빨리 찾아가죠? 침해 쥐는 영 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라면 갑자기 뜬금없이 비만하다가 이거 왜 얘기하나 하실 텐데요. 비만은 치매와 연결되어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이 밑에 있는 히포캠퍼스라는 2009년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나온 결과입니다. 치매 쥐에게 종류를 달리한 두 가지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운동을 전제했지요. 운동을 한 뒤에 이 치매쥐에게 한번 똑같이 기억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치매쥐가 운동을 하고 나니까 거의 젊은 쥐처럼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운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서 이렇게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약간 원위치로 돌려놨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체육 시간을 없애겠다고 강의를 이제 바꿔 체육 시간을 좀 줄이고 운동장 없애고 하겠다는 걸 바꾸고 싶어서 강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50분 공부하고 10분 동안은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운동을 시키는 게 그나마 뇌는 유리합니다. 50분 동안 공부하고 10분 동안 또 공부하고 다음 선생님 또 50분 이거 좋지 않습니다. 10분 동안은 엑서사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식과 비만을 볼까요? 육식동물의 본능을 버리고 배가 늘어진 상태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 인간이 저지른 또 다른 자연 파괴를 보는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또 다른 또 충격적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주위 환경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자는 인간과 바이러스뿐입니다.
다른 동물이 보면 바보라고 그럴 겁니다. 아니 자기 옆 써야 될 환경을 파괴하는 건 동물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들어가서 그 세포를 깨뜨리고 다음 세포로 가지요. 딱 인간은 바이러스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애견 유치원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입니다. 비싼 데는 100만 원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들어가 보십시오. 딱 어느 인터넷 나오미건 네이버 들어가면 할인가 100만 원을 60만 원에 뭐 별별 얘기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예절을 가리킨대요. 무슨 예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아주 예쁘죠? 얘도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인데 아주 예쁘죠? 뭐 진짜 인기 폭발입니다. 이 엄마가, 이 주인이죠? 저 차가 아침에 온답니다. 보모에게 넘기죠. 우리 애 좀 잘 부탁해요. 등교하는 겁니다. 오후에 또 데려다 주고 차로 왔다 갔다 하죠. 보내기가 안쓰러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어떡하지? 에이, 할 수 없다. 보모에게 선물을 좀 하자 그러고 선물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저녁 때 이런 목걸이를 하고 딱 나타났습니다. 반장이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여튼 개를 키우면 옥시토신 나오고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어떤 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수펌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몸은 석기시대이고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뇌마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느려 터졌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위의 환경은 도저히 우리가 쫓아갈 수 없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상황을 보면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포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를 그냥 적었다 생각하십시오. 한번 볼까요? 개인의 판단 능력을 벗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대하면 여러분들은 슈퍼밈에 딱 의존합니다. 이거 복잡한 제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슈퍼밈이라는 단어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즘에 뭔가요? 국정화 교과서, 일본의 아베가 시진핑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딱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딱 하고 나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 몰라. 모르고 나면 진짜 편해요. 슈퍼밈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로 슈퍼밈에 안주했습니다. 군중심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개운합니다. 굉장히 큰 숙제를 해치운 것 같아요. 보시죠. 문제가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정해진 틀에 순응하는 순응이라는 단어가 거의 내팽개치는 형태의 슈퍼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런 안주가 없습니다. 나치 학살 일본군의 잔혹행위 집단 따돌림 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가 나치 학살일 때 뭐 일본군 잔혹행위 할 때 저때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국민이 우리보다 머리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짜 똑똑했고 그만큼 빨리 진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똑똑했던 모든 그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나치의 일본군에 동조하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 몰라 넘어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모두들 편했죠. 그러나 결과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군중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사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복장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얼마 전에 몇백 년 전입니다. 그냥 흑사병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셋 중에 하나 가위바위보에서 하나 죽는 겁니다. 딱딱 셋 중에 하나 죽었습니다. 이때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는 딱 이거였습니다. 밀랍을 입힌 옷과 장갑을 낀 저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밀랍이라는 건 양초 같은 것이죠. 딱 하고선 그 코끝에다가는 유리렌즈로 눈은 보호하고 그 끝에다가는 향신료를 해서 냄새 썩는 냄새 안 나게 하고 오른쪽 뒤쪽에 있는 저분이
흑사병 때문에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이 체온 높아진데 치료 방법이 뭘까? 아무것도 모르죠. 원인도 모르니까 체온이 높아지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따뜻한 게 뭘까? 피예요. 그래서 혈관 잘라버렸습니다. 피를 쫙 빼면 몸이 식을 낫지 않을까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죽고 있죠? 그냥 뭐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자분은 이제 다음 차례입니다. 다음 치료가 너야. 그리고 그거 다 죽었겠죠? 이때 있는 분들이 머리가 나빴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개입되지만 저 때는 저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 카세인 나트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커피잔을 들고 뭐 CG이겠지만 촥 뭐 가루가 떨어져서 촥 날려버리고 카세인 나트륨 없는 거나 먹고 있습니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우유는 기본적으로 유당, 유지방, 유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방을 빼고 나면 무지방 우유가 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하나 더 뺄까요? 유당까지 빼면 유단백질, 카세인만 남게 됩니다. 카세인이 잘 녹게 만들기 위해 나트륨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러면 잘 녹아요. 어쨌거나 이제 저렇게 되고 났는데 카세인 나트륨을 타겟팅했습니다. 커피 회사 둘이 붙었습니다. 도저히 1등을 2등이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2등이 저 과감하게 카세인 나트륨 우리한테 없다라고 딱 선전을 냈습니다. 유단백질 빼겠다는 거예요. 단백질을 빼 우유에서 단백질 빼면 뭘 먹죠? 하여튼 모두들 유단백질을 뺐는데 카세인 나트륨 홈은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와 저게 무슨 독인가 봐. 카세인에 카세인 나트륨 붙은 것이 카세인 나트륨인데 실제로는 저 카세인 나트륨을 빼고 난 저게 없다라고 딱 얘기하는 그 여배우는 국민을 모두 바보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식약청에서 카세인 나트륨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선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도 카세인 나트륨 독 없는 게 좋지. 그 커피 회사는 역전이 됐답니다. 잠시. 일단 또 다시 원위치로 됐다고 얘기하던데요. N모 회사와 D모 회사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거보다도 좀 더 원초적인 것, 좀 더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을 갖고 있는 슈퍼밈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MSG입니다.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싫으시죠? 안 먹으면 되지. 몰라 몰라 나 MSG 안 먹어. 끝. 좋습니다. 안 드셔도 좋아요. 단 알고 안 드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가 MSG입니다. 감칠맛은 여러분들 혀에 보면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외에 감칠맛. 단맛은 뭐 당연히 포도당 탄수화물이겠죠. 감칠맛은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느끼는 아미노산의 대표 주자인 글루타메이트를 느끼는 미각입니다. 그게 단백질의 지표예요. 저게 좀 많으면 여러분들은 좀 맛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단백질을 느끼실 수는 없어요. 단백질 속에 있는 글루타메이트만 느끼실 수 있어요. 육회를 드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맛도 없습니다. 뭐 배 위에 올라가서 선장이 잡아주는 회를 먹고 와 기가 막힙니다. 고추장 맛입니다. 회 맛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혀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회가 맛있으려면 포를 떠서 일정 기간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위에 글루타메이트를 포함한 일종의 아미노산들 핵산이 나와요. 쫙 코팅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숙성한 다음에 그걸 딱 드시면 예술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수족관에 횟집에 갔는데 수족관에 뭐 싱싱하지 좋아하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횟집에 수족관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속구만 살았는지 하여튼 뭐 너무 우리나라만 몰아붙여서 그런데 다시 또 계속 가겠습니다. 감칠맛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모든 감칠맛은 글루타메이트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모든 것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콩에는 단백질뿐입니다. 숙성을 시켜 어쩌고저쩌고 된장이 되면
글루타메이트가 뿅 나옵니다. 분해돼서. 여러분들은 된장, 고추장, 간장을 MSG 형태로 드시는 거예요. 포도당 똑같아요. 그냥 쌀 혀에다 올리면 당 가요. 익혀야 그리고 소화효소로 해서 포도당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도마도 좋습니다. 글루타민도 엄청 많습니다. 치즈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글루타메이트의 그 집결체, 아주 그냥 컴팩트한 글루타메이트 덩어리입니다. 걔네는 무지 좋아하는데 딱 MSG만 싫어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것도 조미료 회사 두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2등이 1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우리는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게 도구로 변신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모유에 다량 들어있습니다. MSG 제일 많은 것 따지라면 뭐 도마도, 치즈, 여러분들이 맛있어하는 모든 거에 그 다음에 모유에 있습니다. 애들은 좀 맛에 좀 둔해서 웬만큼 MSG가 있지 않으면, 글루타메이트가 있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엄마가 계략을 했죠. 거기다 글루타메이트를 넣어서 아이에게 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셨나요? 정말 글루탐산이 감칠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육회를 드시면 아무 맛도 없고 그냥 양념 맛이고, 어머니가 조리해 주면 익히고 굽고 쪼고저쪼고 하면 드디어 단백질이 깨져서 글루타메이트로 뿅 나옵니다. 혀에다 올리면 진짜 맛있죠. 1인당 MSG 최대 소비국이 최장수국인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8배, 9배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뭐 걔네 워낙 명수가 많아서 그렇지 1인당 쓰는 건 일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MSG는 그냥 형태로 집약되어 있느냐, 음식에 휘뿌려져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과학자까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슈퍼밈입니다. 다시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뭐 뇌보다도 이게 좀 더 재밌지 않으세요? 자, 하나 더 알려드리죠. 우리나라에 보면 혈액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씩 나눠져 있죠. 퍼센트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AB형은 10% 정도 됩니다. 3:3:3:1 뭐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형인가요? 그리고 아직도 B형 남자, A형 여자 그거 다투고 있나요? 딱 깨죠. 저 사람 B형 남자. 이상한데? B형이랬는데 내가 생각한 거 안 맞지? 한 세 번에 한 번은 맞으실 겁니다. 결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리죠. 과테말라에 가면 O형이 95%입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남미는 거의 100% O형입니다. 여기 가서 B형 남자, A형 여자 하면 두들겨 맞겠죠? 실제로 남미는 O형이 다수이고 잉카 제국이 O형만으로 되어 있는 원주민으로 인해 O형이 잘 걸리는 어떤 바이럴 디지즈에 몰살하지 않았나라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단일성 때문에 저런 좀 복잡한 형태를 띠지 않았나라고 역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노미 마사히코, 이거 박사학위도 없는 그냥 방송 극작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번역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혈액형으로 성격 등등을 나누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이거 주장하시면 제가 친일파로 몰겠습니다. 절대로 어느 나라도 이거를 우직한 방법이죠. 안 믿으실까 봐 이런 한 세트를 보여드리죠. 지금 이 지도는 노랗게 되어 있는, 뭐 노랗게 보이시나요? 미색에 가까운 거는 O형이 저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저 정도 되죠? 한 3분의 1. 파랗게 되어 있는 저쪽은 거의 100%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는 슈퍼밈에 빠져있는 B형 남자, A형 여자 오늘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 MSG, 카세인 나트륨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판단한 뒤에 그 다음
그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또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창조적인 힘 협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넣고 싶었는데 물론 시간 관계상 정돈되어 있는 상태로 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여기 이제 연세 많은 분도 계시고 어린 학생도 있고 아유 뭐 유치원 다니는 학생까지 왔는데 모두 실제로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뭔가를 아시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정말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뭔가를 배우고자 그리고 알고자 하는 힘은 정말 거의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아는 거 얼마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기 있는 컴퓨터 못 쫓아갑니다. 죽어라고 쫓아가면 쟤는 저 앞에가 있을 거예요. 많이 알려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결코 많이 아는 지식인보다는 많이 알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아 그것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지성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Decision.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맨에 휙 들어가서 거기 헤엄치고 있으면 그냥 여러 바보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발판으로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이제 협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입니다. 내까지까지는 전부 다 그냥 조미료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창조적인 힘은 지금 저렇게 창을 둘러매고 가던 사람이 힘을 합치는 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침팬치와 3살 아이의 다른 점을 뭐 좀 적어놨는데 한번 뭐 적어놨지만 제가 또 설명드릴까요? 읽으셔도 좋습니다. 침팬치에게 네이처라는 이 논문에 나온 실험 결과입니다. 침팬치 두 마리가 서로 줄을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기면 또르륵 하고 포도가 두 알 떨어져요. 이쪽으로 또르륵 두 개 떨어지죠. 이놈들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좋습니다. 땡겨! 야, 땡겨! 하나, 둘, 땡겨! 침팬치가 이렇게 땡겨 먹었습니다. 뭐, 배 터지게 먹죠.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놈한테 포도가 또르륵 세 개가 나왔어요. 저놈 하나가 나왔어요. 제가 불만이겠죠. 뭐야? 쟤는 세 개 왜 난 하나지? 근데 이 세 개 가진 놈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침팬치입니다. 턱 털어놓고 갔습니다. 쟤는 불만투성이로 그냥 또 갔죠. 세 살 아이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했습니다. 얘도 잡아당겼습니다. 떼고르르 사탕이 두 알씩 너무 신나죠. 매일 하다가 어느 날 세 개가 또르륵 내려왔습니다. 요즘 하나 나왔습니다. 세 개 딱 잡은 세 살 아이가 죄스럽습니다. 야, 왜 세 개지? 쟤는 하나네. 한참 있더니 가져갑니다. 하나를 딱 넘겨줬습니다. 두 개가 딱 배분되고 서로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심플한 걸로 네이처라는 어마어마한 논문집에 결과가 나왔죠. 바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이니까 아주 최근 정보이죠. 지금 이와 같은 협력한다는 개념이 아까 첫 슬라이드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왔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왼쪽에 보면 하버드에 있는 마틴 노악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버드에 있는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쓴 책인데 각각 초협력자, 지구의 정복자 전부 다 협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협력이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책입니다. 두 분이 하여튼 논문 쓴 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진화생물학자들이기도 하죠. 협력이 가장 창조적인 힘이라고 이렇게 논문을 여러 편을 냈는데요. 협력 가지고 뭐 이렇게 논문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 속에도 어마어마한 학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 변이 선택의 유전이나 밈을 지나 결국은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 이타적 밈 집단, 어찌 보면 이타적인 집단을 잘 이끄는 창조적인 힘은 협력이라는 것이죠. 뭐 좀 상투적인 얘기 같죠? 그러나 지금부터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설치류, 쥐의 정자입니다. 얘네들이 수억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수정되어야 하기에 얘네들이 저렇게 모양이 변해갔습니다. 갈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어들끼리 막 뭉쳤습니다. 오른쪽, 이쪽처럼 저렇게 뭉쳐서 열 마리가 연합을 했죠. 협력에 들어갔습니다. 꼬리를 쳤습니다. 혼자 갈 때보다 엄청 빠르겠죠? 퓨욱 하고 제트기 다시 도착했습니다. 난자 앞에 가면 열 마리가 다시 경쟁에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적과의 동침에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싸우더라도 협력할 줄 아는 것이죠. 바로 저 갈구리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기도 하고 곤충에 있는 정자에도 저런 것들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것은 전 세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떤 형태의 자세를 취하느냐는 대화를 하고 나면 열 마리가 대화를 하는 시점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중간 단계일 뿐인데 거의 항상 막장으로만 생각하니까 이런 어리숙한 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협동 본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셈이죠. 정자가 가지고 있는 협동 본능인데 오른쪽 위쪽에 있는 분은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 공과대학의 유누스 교수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누스 교수는 소액 금융제도를 대중화한 잘 아시죠? 그라민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분이 담보 없이 다섯 명에게 100불씩 나눠줬다고 해보시죠. 여기 다섯 분에게 100불씩 나눠드렸습니다. 가십시오. 담보가 없어요. 500불 다 날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가십시오. 진짜 가도 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도 돼요? 이거 가도 돼요? 가십시오. 갔습니다. 단 이분이 딱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한 명이 못 갚으면 나머지 네 명도 페널티입니다. 크레딧 날라갑니다. 신용등급이 날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냈습니다. 담보 대신 사회적 압력을 이용한 유누스는 생물학적 특성을 활용한 셈입니다. 이 생물학적 특성이 뭔지 조금 애매하시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황야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열 명이 둘러싸가지고 사슴을 하나 딱 잡았죠. 포위에서 쫙 가면 잡는 순간 사슴의 10분의 1은 내곡입니다. 아주 좋죠. 혼자 잡으면 죽어도 못 잡는 걸 포위에서 딱 잡았습니다. 땡큐 갔습니다. 한 명이 농땡이 펴보십시오. 딱 농땡이 빼면 사슴이 골로 넘어갈 거예요. 도망가겠죠? 나머지 아홉 명이 한 명을 반쯤 죽일 겁니다. 넌 뭐야? 넌 뭐야? 사회적 질타에 들어갑니다. 거의 지금 말씀드린 이 아홉 명으로부터의 따돌림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다섯 명이 100불씩 가져갔던 그 현장에 한 명이 내빼거나 제대로 못 갚으면 나머지 네 명을 물론 친한 사람끼리 왔으니까 네 명에 대한 눈치 때문에 평생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섯 명이 친하다는 것을 딱 보증할 수 있는 것만 가져오면 틀림없이 이들은 다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수 더 떠 네 명이 한 명을 잘 갚을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배 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진짜 절묘하게 남의 속마음에 딱 들어가서 개 목걸이를 딱 채운 것 같은 느낌일 정도입니다. 이 본능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컨 원하지 않건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행동을 여러분들 유전자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10명 단위의 소부대로 성공을 거두었던 것도 괜히 우연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라민은행은 전 세계 사는 빈민 700만 명에게 대출해가지고 97%를 상환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금융기관이 없었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죠. 뭐 담보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일단 이 사회적 어찌 보면 유전 협동 본능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무담보의 대출에 낮은 이자율에
빈민 구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모두 다 한 방에 그냥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윤은수 교수의 쾌거입니다. 무담보는 위험하다. 거짓말 마라. 한 방에 날려버렸죠. 빈민은 무능력하다. 거짓말 마라. 다 재생에 갱신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무담보는 채무 부의행으로 이어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빈민이 못 사는 거를 은행이 왜 책임지냐. 지역사회가 해야지. 행정부에서 이제 왜 내가 책임 바꿔버렸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아닌 은행의 수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거짓말 마라 라고 한 것이죠. 낮은 이자율 때문에 결국은 그리 많은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갚았기에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답니다. 다시 지구의 정복자로 돌아가실까요? 첫 슬라이드였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을 이기지만 이타적 인간들의 집단은 이기적인 집단을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을 이겼습니다. 바로 그라민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을 이겼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이기적 인간이 지배한다면 사회는 해체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단 이런 건 있지 않은가요? 이타적이기만 하면 꿀벌의 사회와 같습니다. 나는 없어. 남만을 위해 살기. 이거는 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콰이어트라는 책을 쓴 수잔 케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외형지경 기질이 환영받은 것은 20세기 초부터랍니다. 그 전에는 모두 사색에 들어갔습니다. 뭐지? 이건 뭐지?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잠시 디스커션 했죠. 지금 현대는 어떤가요? 회의합시다! 하여튼 목소리 큰 놈이 왕입니다. 콱 떠들면 어짜 글로 가자 가버립니다. 그 사람이 목소리 크게 내려면 적어도 상당히 오랜 동안 사색을 했어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내향적인 사람이 기발하게 생각해낸 이런 새로운 시각이 전제돼야 그 협동, 그 회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조용히 움직이는 힘은 결국은 사색이었다는 것이죠. 사색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본인이 잘 생각하는 거를 디스커션하는 회의 장소에 가서 푸는 것이 이타적인 행동일 수 있겠죠. 완전히 사색도 없이 그냥 회의만 하면 꿀벌 사회와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린 수잔 케인 선생이 2012년에 낸 책입니다. 테드에서 이분 또 얘기하셨었는데 정말 굉장히 조용하시면서도 헐 얘기 다 하시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여태까지 협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기적인 거에 거의 표상과 같은 의과대학 학생들 120명을 뭐 그 준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동안 감탄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단 너무너무 이기적이라 또 한 번 또 깜짝 놀래고 하여튼 이런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좀 잘 해보기 위해 하다가 윤우스 교수한테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윤우스 교수에게 힌트를 얻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아마 들으시면 괜찮네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들어갑니다. 팀 베이스드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을 한 조로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조에게 굉장히 많은 과제이지만 딱 하고 보고서를 한 장만 받습니다. 10명이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보고서를 써내게 오면 10명이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올 것 같으세요? 뭐 추측하신 대로인데요. 아주 범생이 같은 몇 명이 쓰고 있고 나머지에는 다 선생님처럼 뒤짐지고 돌아다닙니다. 잘 돼가냐? 잘 돼가냐? 야, 나 거기도 올라타야 되는데 잘 돼가냐? 그리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좀 마음 아프죠? 그러나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또 기여한다 생각하고 틀림없는 거는 이 학생은 가장 잘하는 학생의 레포트보다도
좋은 레포트를 마지막에 딱 써냅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한마디씩 거들거든요. 10명이 만들어낸 작품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놈하고 썼던 놈하고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후 무작위로 선발된 학생에게 구술시험을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무엇이 될지 모르죠? 질문을 딱 합니다. 그 점수는 나머지 9명에게 똑같이 갑니다. 이러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9명이 이 한 명을 가르치려고 형 와서 공부해. 야, 좀 외워. 야, 외웠냐? 한번 보자. 그라민 은행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네 점수가 옆에 가고 너 따돌림 당하려면 얜 죽으려고 합니다. 잘못하는 애는 아, 내 점수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놈한테 두고두고 눈칫밥 에라 모르겠다 공부하자. 거의 10명이 도와주건 그냥 한번 꽉 소리만 지르면 됩니다. 한 명께 누구 건지 모르지만 나머지한테 다 간다. 알았지? 끝. 뭐 공부를 하든 말든 니네 마음대로. 너무 열심히 합니다. 무지무지 잘합니다. 100명이 다 100점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해서 엄청 공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어떤 한 학년을 이 방법을 쓰는데 진짜 제가 학교 일을 학교에 좀 이제 일을 보고 있는 어떤 시점이었는데 진짜 잘하는 그때는 의전원하고 의학과하고 50%였었습니다. 의전원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4년 졸업하고 본과 1학년으로 편입 같은 걸 하는 그런 학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과 1학년서부터 본과 1학년까지 2년 동안 잘 오던 자기네들끼리 팀이었던 50명, 50명, 새롭게 편입하여 들어온 50명, 둘을 꽝 합쳐놨습니다. 처음 본 거죠. 서로 친할 리가 없죠. 의전원 학생들은 나이도 많죠. 뭐야 이거, 머리 나이도 어린 게 왜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어쩌고저쩌고. 모 대학은 이렇게 남녀, 남탕 여탕처럼 반반씩 앉았답니다. 같은 반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주 싫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하여 실습자 10명 중에 5명은 의학과 5명은 의전원 학생을 딱 섞어놨습니다. 10명에게 저 로드를 줬죠. 그랬더니 그런 대로 잘해요. 뭐 그전에도 잘했으니까 잘하겠지.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너무 잘해서 좋다. 니네 12조 중에 잘하는 저 3조는 내가 빕스 데려간다. 딱 하니까 30명, 한 30만원, 90만원, 좋다. 100만원 안 되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잘한다. 3조 뽑힌다. 잘하면 빕스 간다. 얘네들이 성적은 날라갔습니다. 고투 빕스. 죽어라고 해서 빕스 가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보질 못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무지무지 어렵게 냈습니다. 틀리는 놈이 없었습니다. 학생이 다 맞히는데 그렇게 원수 같은 데가 없었습니다. 좀 틀려라. 틀려. 안 틀렸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하여튼 저는 실패했습니다. 오답을 잡지 못하고 하여튼 12조 모두에게 120명에게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이 방정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갔습니다. 집에서 내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여튼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걔네들은 제가 그 학년이 사은회 때 가서 그 자리에서 아직도 그 조의 10명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성공이죠. 결국은 협력이라는 건 그 한 명 한 명은 날고 긴다는 아이들도 10명을 한 팀으로 만들어 완벽하게 어찌 보면 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아주 잘 저는 하여튼 그라민은행을 거의 성공시켰다고 그냥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서로의 튜터가 되는 건 괜찮은 것 같죠? 여기 지금 의과대학 교수님이 한 분 와 계신데 그분도 거의 이거보다도 또 모디파이드 된 형태로 기가 막히게 또 성공하고 계십니다.
뭐 하여튼 학생들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지 모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 협력에 대한 얘기를, 협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집에 있는 아이들, 혹시 앞으로 키워야 될 아이들, 집에 있는 손자나 아들, 딸들이 협동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유전자와 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유전자와 밈, 그리고 몸이나 뇌는 아직도 진화 도중이고 덜 됐다, 더디다라는 얘기이고, 맨 아래쪽에 있는 협력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었어요. 시간이 조금 1, 2분 남았기에 논문 하나를 더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타적이기만 하면 꿀벌 사회처럼 되고 이기적인 인간만이면 해체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이언스라고 그러는 엄청난 논문에 쌀의 마음, 밀의 마음, 혹은 쌀농사, 논농사에 대한, 벼농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별개 다 논문으로 나오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는 토끼가 왼쪽에는 홍당무와 오른쪽은 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얗게 타원형으로 되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토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독심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홍당무를 찍으셨을 겁니다. 맞나요? 고맙습니다. 홍당무를 찍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홍당무를 답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연두색으로 쌀농사를 짓는 중국의 남쪽 지방과 위쪽에는 까맣게 되어 있는 중국의 북쪽 지방에 밀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논농사를 짓고 있는 아래쪽에 저 부위에 있는 사람들은 홍당무를, 그리고 위쪽에 있는 까만 밀농사를 짓는 저쪽의 사람들은 개를 찍었습니다. 한쪽은 분석적 사고이고, 한쪽은 우리는 벼농사를 짓고 있는, 쌀농사를 짓고 있는 데는 전체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조금 어렵죠?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내용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쌀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해 관계시설이 중요하고 이웃 간에 물을 나눠 써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뽑듯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쌀농사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상부상조의 속성을 아주 오래된, 우리가 뭐 거의 만년 정도 농사 짓는 게 시간이 됐으니까요. 쌀농사는 그런 상부상조 관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밀농사로 다시 가볼까요? 밀농사는 자연강으로도 필요한 만큼의 물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도움 없이도 농사가 가능해요. 실제로 서양에는 밀농사를 짓고 개인주의가 창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죠? 농사의 독립성이 크고 남을 신경 쓰지 않아도 피해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뭐 성격이나 민족성이 갔을지도 모르죠. 한국과 일본은 벼농사, 지금 쌀농사를 지었던 나라이고, 이 논문의 디스커션입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주로 쌀농사를 짓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가 서구권과 어깨를 나란히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가 훨씬 덜하대요. 전체적인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죠. 서구권에서 이 두 나라의 노인 공경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노인이 갖고 있는 쌀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큰 덕목인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대접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결론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후진적인 사회 부패 현상을 벼농사, 쌀농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라고 생각하는 팀플레이를 너무 크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두 다 괜찮게 된 상태에서 협력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만일 낮은 수준의 협력이면 거의 조폭이 됩니다. 모두들 사색을 하여 괜찮은 단계에 올라가 협력을 딱 해야 협력 협동이 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패 현상은 정말 나쁜 형태, 좋지 않은 예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변홍사의 위력을 갖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팀 베이스 러닝의 형태가 좀 더 잘 이루어졌다고 어찌 보면 아예 그 자화자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과정 중입니다. 협력을 하려면 지금 저런 유전자의 협동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앞으로 낳을 아이들도 협동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쌀농사가 향후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도 감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거 그리고 오랫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참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 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는 외국어를 많이 할수록 또 존경 받고 우리 네.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네. 근데 뭐 올해 100년 전인 사람이지만 그 메소판티란 주의형이 초단어 능력자로 있어 가지고 네. 72개국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떤 네.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네.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 네. 어떤 요령이 있는지 좀 아시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제가 못하면서 그 대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언어중추가 잘 발달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남녀를 구별할 때는 여성이 언어중추가 좀 더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 차이는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뭐 아이를 낳는데 뭐 28명, 30명까지 낳는 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언어를 계속 배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워서 가치가 있는지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뇌를 언어 말고 다른 곳에다가 쓴다면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 우린 뇌 왜 5%에서 10%만 써? 짜증나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폐 속에 보면 혹시 폐활량이라는 걸 재보셨나요? 그러면 한 5리터, 6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폐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는 공기는 500ml밖에 되지 않아요. 한번 호흡할 때 그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90%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장도 박동을 하는데 매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만 뛰고 있지는 않죠. 평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만 사용합니다. 모든 장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쓰지는 않습니다. 뇌도 그냥 5에서 10% 쓰는 건데 너무 뇌만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폐도 심장도 허다못해 위도 거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 남짓만 쓴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능력이 정말 특출나서 어디까지 자유롭게 72개를 다 쓰시는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있다면 다른 데 쓰시는 것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굉장히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72개 언어를 하실 줄 안다고 그러면 저는 완전히 모두 다 유창하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네. 네, 뭐 기억력이라는 거는 또 약간 그거는 기억하지 않으면 언어라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억해놓고 그걸 끌어내니까 활용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국어처럼 72개를 전부 다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른 분도 없으실까요? 네. 그 지금 저 슬라이드에 보면은 네. 한국과 일본은 협동 사회가 많이 발달돼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청소년기의 왕따 문제에 있어서는 네. 한국과 일본이 좀 더 다른 서양 국가보다 높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지금 개인주의였다면 남한테 관심이 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 중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OX를 쳐야 돼요. 다섯 명과 한 명 있는 곳에 한 명이 나타나면 이쪽에 쓸까? 다섯 명 쪽에 쓸까? 아마 서양인이라면 다섯 하나하나 갈지 모릅니다. 근데 어김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하나 다섯 있으면 다섯 쪽에 가서 다섯을 여섯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팀이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군중심리 속에 싹 들어가고 나면 너무 편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는 완전히 면제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걔를 두들겨 패면 더욱더 거기서 인정받고 지금 여기 있는 두 편으로 가르는 거는 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무시하고 자기 편 하나 지금 공동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기서도 이 연구가 결국은 따돌림하고 이지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후진적 사회의 속성을 보이는 게 조폭 문화와 따돌림으로 연결되는 논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선생님. 네. 마이크. 네. 그렇습니다. 네. 10명 군에 말하면 분대. 네. 가 협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네. 상대적으로 다만 10의 N성으로 네. 늘어났을 때 네. 거기에서 협력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네. 이게 우리 사회의 과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정말 조그만 예입니다만 저는 120명, 그러니까 10명의 12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그 10명의 12조가 이렇게 플로어에 앉아서 어떤 한 학생이 선발되면 와서 답하고 들어가고 각조에 3명씩 12명이 나와서 이 답을 하고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그 아이들은 옆에 아이의 조, 그 조의 점수가 상대평가라면 적일 수 있어요. 걔네가 잘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 답 맞히면 축제입니다. 모두 박수 치고 다 좋아해요. 12개의 조 10명씩의 거의 120명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니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나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어떻게 핸들링하는가의 문제이지 10개가 서로 안 어우러질 거야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지의 문제이죠. 무드를 만들어가면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흔히 이제 네. 후쿠야마의 트러스트나 이런 책을 보면은 네. 동양에서는 집안 내지는 네. 가의 예. 정도의 신뢰 반경이 높지 않다. 네. 하여 이 근대화 도시화 익명성이 높아지면서 그 신뢰 반경을 넓히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만든다든가 그렇죠. 재벌을 만든다든가 예, 예. 이런 무한한 신뢰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에서 했던 그 계약이라든가 법 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동원돼야지 오늘날 같은 이런 익명에 근거한 또는 개인주의가 점점 발달한 도시 사회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예.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겸하여 예. 개인 도덕적인 개인하고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네. 리버 선생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은 아까 일본 사람들이라든가 네. 우리가 또는 뭐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잔혹한 네. 그런 그 나치의 만행 이런 거 네.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10명 차원에서 5명 차원에서 신뢰 확보의 문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한 집안에서의 안심하고 서로 누나들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전체 사회 선생님께서 물론 한 학급을 그렇게 해보셨지만은 네. 전체 사회의 그 신뢰 반경이라든가 협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뭐랄까
어떤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네, 하여튼 뭐 지금 모든 전제 조건 한 예 한 예는 전부 다 통계적인 의보다는 이벤트에 가까운데요. 어떤 한 예, 어떤 한 예일 뿐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능력이 증진돼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이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쉽게 MSG와 같은 카세인 나트륨에 아니면 나치약사 이런 데로 들어가고 나서 아무 판단 안 하려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밥에 그 나물일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공부하고 판단력을 늘리고 하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는 지금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한 단계 높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들으시면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보다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국민 모두가 한 단계 높게 생각하면 사회는 한 단계 달라질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는 이렇고 어떤 것에는 이렇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모두 다 한 단계 높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질문하신 거에 정답은 아니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다는 걸 애둘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정적인 명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께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